씨와 김풍 씨 요리계의 이단하죠. 우리 김풍 씨와 초딩 입맛을 대표하는 김재우 씨는 예, 굉장히 케미를 자랑하면서 포즈를 취해주고 계시는데 인도네시아로 떠났습니다. 예. 사실 튀김의 원조죠. 예, 인도네시아로 떠나서 머리보다 빠른 손으로 모든 식재료를 씹고 뜯고 맛보는 발골 장인 김풍 씨와 달리 인도네시아 음식은 왕초보를 하는 우리 김재우 씨와의 만남은 예, 첫 방송부터 웃음을 굉장히 선사하면서 예, 즐거워졌죠. 예. 지금 포즈도 예. 아마 오늘 예, 또 출연자분들 중에서 가장 예, 예, 사파이 포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 두 분의 케미가 그만큼 좋다는 얘기죠. 자, 김풍 씨와 김재우 씨 예, 두 사람 만나봤고요. 잠시만 예, 내려가서 기다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예, 우리 오세득 씨와 정재영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오세득 씨의 부하 우리 정재영 씨입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두 분께서는 또 어떤 포즈를 선보여 주실지. 예. 치킨 노드를 대표하는 우리 오세득 씨의 부하 정재영 씨. 예. 예. 괜찮습니다. 뭐, 이제 수술하지 마시고 편하게 예, 하셔도 됩니다. 예. 네, 왼쪽부터 잡아주시고요. 네. 그 다음 가운데 봐주십시오. 네. 그 다음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 네, 두 분, 너무 서 있는 게 어색해서 그런데 어깨동무라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어깨동무라도. 팔짱이라도 좀 해주시고, 둘이 뭐 붙어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둘이 그냥 서로 안아주시거나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것도 불편하시면, 예. 네, 두 분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세득 셰프와 우리 정재영 씨만 나왔고요. 잠깐만, 예. 그대에서 얘기해 주시고요. 이어서, 우리 이원일 셰프가 오늘, 예, 일정상 참여를 못했는데, 이원일 씨 분신과 그리고 강한나 씨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한나 씨와 우리 이원일 셰프가 함께 하지 못해서 저희가, 예, 이원일 셰프와 똑같은 사이즈의 예, 판넬을 저희가 줍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 조금 아쉬운 면이 있지만 그래도 함께 강한나 씨와 함께 예,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일 씨와 강한나 씨는 프라이드 치킨의 본고장이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맛만 보면 그대로 레시피를 구현해내는 절대 미식가 우리 이원일 셰프와 날카로운 맛평가로 이원일 씨의 맛 중심을 잡아준 우리 미식 모범생 강한나 씨는 신선한 시너지의 궁금증을 높이고 있죠. 네. 자, 우리 강한나 씨. 네, 왼쪽부터 한번 시선 한번 주실까요? 네, 왼쪽 한번 주시고. 네. 자, 가운데 한번 주시고요. 예. 이어서 오른쪽에 예, 시선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나 씨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원현 씨를 강한나 씨가 들고, 예. 밑으로 잠시만 내려주시고요. 자, 이어서 우리 오스틴 강 셰프와 우리 권영수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틴 강 권영수 씨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네. 권영수 씨와 오스틴 강 씨 또 어떻게, 예. 아,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예. 아, 역시 뭐, 예. 캐디가 뭐, 남다른, 영상에서 보신다시피 뭐, 두 분이 굉장히 뭐, 잘 어울리는 그런 한쌍의 커플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예. 아, 예, 좋습니다. 많이 잤네요. 네, 연결 많이 했습니다. 예. 그만큼 또 우리 기자분들께서 또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어주시죠. 네. 외모뿐만 아니라 손맛까지 완벽한 오스틴 강 씨와 연예계 대표 먹신 권혁수 씨입니다. 페루에서, 예, 맹활약을 해주셨죠. 예, 고맙습니다. 두 분의 자세한 이야기와 캐디는, 예, 인터뷰 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두 번째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커플이죠. 우리 김풍 씨와, 아니죠. 셰프 세 분, 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이네요. 예. 김풍 씨와 우리 오세득 씨, 이원일 셰프와, 오스틴 강 셰프, 이렇게 네 분의 셰프를, 예,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셰프님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네. 김풍 셰프, 그 다음에 오세득 셰프님, 그 다음에 이원일, 한동정, 예, 분지훈으로 함께 할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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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분의 셰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분의.
우리 치킨러들을 이제 맛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네이버 셰프, 정말 잘생긴 셰프 한 명과 끝이 좋은 셰프 세 명이 함께하는, 네, 치킨러들은, 네, 누가 뭐 잘생긴 셰프인지 모르니까요. 아, 다 코스로 이렇게 정해졌군요. 네, 왼쪽부터, 예, 네, 왼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시선 봐주십시오. 왼쪽부터 가겠습니다. 왼쪽이요? 예, 왼쪽. 네. 레프트, 예. 네. 가운데, 예. 네. 네, 이어서 오른쪽, 예, 시선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아, 셰프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유현영 슈퍼님이, 예. 예, 이게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출연자 분이시죠. 우리 김재우 씨, 정재영 씨, 그리고 강한나 씨, 권혁수 씨, 이렇게 네 분, 네, 모시고 단체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분 나오십니다. 네. 네, 김재우 씨도 설명 들어갔죠? 네. 아, 인도네시아 어디 가실까요? 예. 보기 예, 좋습니다. 예. 여전히 정재영 씨 불편해하고 계시고요. 네. 권혁수 씨. 예.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김재우 씨 굉장히 뭐 많이 까불고 계시는데, 우리 기자님들을 위해서, 예, 왼쪽 중간 오른쪽 시선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왼쪽부터 시선을 바라봐 주십시오. 네. 네, 왼쪽 시선 바라봐 주시고 계시는, 네, 출연자, 김재우 씨, 정재우 씨, 강한나 씨, 권혁수 씨고요. 네, 가운데 시선 바라봐 주십시오. 예. 다음은요. 네, 좋습니다. 가장 활기차게, 예, 사진 찍어보고 있는 우리 김재우 씨. 보겠습니다. 이어서 오른쪽에 있는, 네, 기자분들에게 시선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예, 네 분의 단체 사진 함께 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 모두 다 함께, 예, 우리 셰프님들도 올라오셔서 단체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셰프님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네. 우리 한 명의 잘생긴 셰프님과 세 명의 든든하신 분이에요. 예. 네. 이원현 셰프도, 예, 회복자 부장이다. 되겠죠? 네. 자, 아, 치킨 너들을 이끌어갈 주인공분들. 가셔야죠. 예. 몇 분이 앉아서 누가 치킨 걸어주시면. 근데 너무 이원이 많은 거예요. 그냥 붙어서. 아, 여기 인도네시아 떠났던 우리 김국지하고 김재우 씨가. 권혁수 씨, 권혁수 씨가 이쪽으로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김재우 씨 이쪽으로. 예. 좀만 더 주실 수 있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 아, 예, 좋습니다. 예. 아, 좋습니다. 시선 날 먼저 가시고 왼쪽 먼저 가세요. 네, 왼쪽 시선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 시선 바라보시고, 네. 자, 이번에 가운데, 예. 가운데 바라보시고, 아, 지금 포즈 너무 좋아요. 지금 구도가 너무 좋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른쪽 시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못 앉아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 포즈가 너무 베스트라서, 예. 자, 좋습니다. 자, 이어서, 예, 다양한 포즈를 조금 한번, 이 치킨러들에게 판넬을 살짝 내려놔도 좋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다양한. 예, 그러면. 내려놓으면 괜찮을까요? 예, 예, 네, 괜찮습니다. 네, 내려놓고 다 같이 그러면, 예. 이걸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예. 그렇게 하시고, 다 같이 그 자세에서 파이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예. 자, 파이팅 하면서 왼쪽부터 시선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왼쪽부터, 예. 왼쪽 시선부터 바라주십시오. 자, 파이팅 하나, 둘, 셋, 하죠. 왼쪽.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가운데 파이팅 하겠습니다. 가운데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좋았습니다. 이어서 오른쪽 시선 바라보십시오. 하나, 둘, 셋, 파이팅! 공동 인터뷰를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우리 박현우 실피님부터 차례대로, 에,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기, 올리브, 아, TVN CP를 맡고 있는 박현우 CP입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치킨 모드 맡고 있는 오창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치킨 모드의 인도네시아 편의 취재를 맡고 있는 김수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반갑습니다. 네, 치킨 모드의 소송을 당하고 있는, 네, 갱맨 김재원입니다. 지금 소송당해서 지금 소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치킨 로드 프랑스편 셰프 오세득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정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치킨 로드 편에서 미국의 이원희 셰프님과 같이 다녀온 강한나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아, 치킨 로드 덕분에 올해 다이어트는 많이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틴 셰프 오스틴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예, 우리 제작진분들과 우리 출연자분들 간단하게 인사를 드려봤고요. 자, 첫 방송부터 치킨의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한다는 점이 굉장히 눈길을 끌고 있죠. 네, 치킨 로드의 기획 의도와 간단한 소개부터 제가 예,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기 전에 우리 시피님에게 먼저 아, 예. 연출을 맡으신 우리 피디님, 오정 피디님에게 먼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킨로드의 기획 의도와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피디님. 아, 네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치킨로드의 기획 의도는요, 사실 올리브에 지금 셰프분들이 많이 출연을 지금 뭐, 많이 안 보이셨는데, 사실 이번을 통해가지고 셰프분들을 통해서 뭔가 메뉴나 레시피를 좀 개발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뭐, 기획하게 된 거는 제가 20년 전에 치킨집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뭔가 20년 동안 이제 치킨 메뉴들이 그렇게 막 저희 안에서는 되게 우리나라 안에서는 다양하게 나왔는데 좀 더 다양한 메뉴들이 있지 않을까 하고 알아봤더니 사실 세계적으로 치킨을 제일 많이 먹더라고요. 뭐 어느 나라든 치킨은 제일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셰프분들이 직접 가서 발로 뛰시고 그거를 알아오시고 또 꼭 뭐 치킨로드라고 해서 치킨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다른 뭐 맛있는 뭔가 요리를 드셔보시고 이거를 접목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치킨 레시피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하게 됐고요. 보시면 뭐 좀 단순하게 치킨만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나라의 향신료도 나오고 여러 가지 오늘도 뭔가 미슐랭 요리도 나오고요. 그런 부분이 재미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출연자분들께도 제가 선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킨로드를 통해서 대한민국 대표 스타 셰프분들과 또 연예계 대표 미식가분들이 만났는데 치킨로드에 출연하게 된,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김풍 씨부터 대답을 한번 해볼까요? 아, 예. 일단은 뭐 개인적으로 진짜 일주일에 거의 닭 한 마리 이상을 꼬박꼬박 먹고 복용을 할 정도로 닭을 너무 좋아하고 치킨을 정말 좋아하고 뭐 새로 치킨이 진짜 브랜드마다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꼭 다 사 먹어보고 리뷰를 할 정도로 치킨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또 올리브는 또 저의 그 고향 아니겠습니까? 예. 고향에서 부르는데 어떻게 안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한번 너무너무 좋은 기회라서 이런 저한테 너무 좋은 기회가 온 것 같아가지고 네. 같이 이뤄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정재현 씨도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정재현 씨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올리브 TV에서 프랑스가 정식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닭에 대한 관심 때문에 조금 다른 레시피를 즐겨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예. 우리 강한나 씨는 어떤 결심이 있어서 출연하게 되셨을까요? 저는 원래 평상시에도 맛있는 음식 먹는 걸 좋아하긴 했었는데요. 네. 사실 한국에 이미 너무 많은 맛있는 치킨집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해외로 간다면 거기서 얼마나 또 다양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치킨을 만나게 될까라는 약간 좀 설렘? 기대? 그리고 약간 호기심이 좀 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꼭 같이 가고 싶다고 해서 뉴욕에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기대가 됩니다. 예.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 기자분들
자, 우리 권영수 씨도 한번 출연하는데 얘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는 치킨을 원없이 준다 그래가지고요. 예. 그래서 하게 됐고요. 예. 아직도 원없이 먹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이제 다이어트에 대한 생각은 아예 저버리는 건가요? 올해는 일단. 아, 올해는 일단? 네. 좀 접어두고. 예. 맘껏 먹겠다. 예. 예. 치킨 몇 마리까지 가능합니다? 저 그냥 1인 1닭처럼 저도 1닭 하고요. 네. 그 뒤로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오띵강 셰프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저 원래 이제 미국에서 왔는데, 예. 미국은 요즘 프라이 치킨 안 먹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 와서, 와, 진짜 한국 프라이 치킨 is 짱. 진짜 맛있어요. 이게 주스하고 바삭하고. 그냥 뭔가 좀. 되게 미국 드라마 보는 것 같네요. 너무 맛있어요. 아. 한국 치킨이 너무 맛있어서. 아, 아니요. 치킨 아니요. 예. 아, 그래서 더 궁금하게 되었네요. 네. 예. 우리 오세훈 치킨님은 이 프로그램 출연할 때, 예, 개인적으로 어때요? 아, 저는 뭐, 물론 올리브 저도 이제 올리브에서 처음 방송을 했고요. 네. 다른 것보다 유튜브를 처음 했어요. 치킨 좋아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공식, 그러면 당뇨비도 많이 하시겠네요 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별로 해볼 게 없어요. 실제 요리사가 할 수 있는 뭐, 한 거 뭐 튀기는 거 아니면 뭐 굽는 거 이거밖에 없었는데, 아, 진짜 세상에 얼마나 많은 닭에 대한 치킨에 대한 요리가 있나 싶어 한번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 알아보고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씨는 거의 뭐 카레의 뭐 카레 상징이잖아요. 네. 예. 근데도 그 치킨에 대한 관심. 저는 원래 이 새로운 음식을 도전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예. 아, 제가 이 치킨 노드를 하면서 한낱 애송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정말 와, 저는. 치킨 노드는 치킨뿐만이 아니고 네. 별의별 음식을 다 먹게 돼요. 모든 부위. 저는 그 왜 그 속된 말로 눈가를 쪽 빨아 먹는다 그런 말. 네. 이분이 먹는 거 봤거든요. 네. 닭 혀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아마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와 정말 이 모든 걸 다 먹는 이 사람 앞에서 예. 한낱 내성이었구나 비기너였구나. 라는 걸 해서 제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알게 됐죠. 두 분의 키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시죠? 한 살 차이 납니다. 보여줬습니다. 예, 네. 굉장히 보여줬습니다. 자, 치킨 레시피를 연구하기 위해서 미국과 프랑스, 페루, 인도네시아를 떠났는데 이 네 개의 나라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이 나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일단은 그 기본적으로 셰프님들하고 처음 미팅을 했었을 때 가장 가고 싶은 나라가 어디냐고 물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몇 개의 후보군이 나왔는데 이 네 나라를 저희가 이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각 셰프님들에게 맞춰서 어디를 가면은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치킨 레시피를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한 거기 때문에 어떤 나라를 갔을 때 가장 좋은 컨디션의 음식을 탐구하고 그리고 새로운 레시피를 가져올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서 이 네 나라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다같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어서 이 네 나라가 나왔군요. 그러니까 여러 후보군이 있었는데 예. 거기에서 이제 셰프님 별로 해가지고 아, 네, 세대 셰프님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의 정통을 좀 느낄 수 있게 예. 그쪽으로 이제 좀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네. 홍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인도네시아를 좋아한다고 저희한테 어필을 하셨는데 또 음식도 많이 먹어볼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출연자분에 따라서 약간 나라가 정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니, 페리는 그러면은 오스틴과 협의가 된 겁니까? 자, 페루 같은 경우는 저는 진짜로 비행하는 동안 멀어졌거든요. 한 30여 시간을 비행하면서 가면서 멀어지고 가서 친해지고 돌아오면서 또 멀어졌거든요. 페루 같은 경우에는 예, 예. 오스틴강 셰프님이 저희한테 남미를 꼭 가보고 싶다. 남미에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어디까지 협의가 되는지. 아니 그래서 제가 그냥 페루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미 쪽이다 이제 뜨는 나라니까. 근데 이제 작가님과 나한테 그랬어요. 그 팀 막내니까 좀 고생해야 돼. 그래서 우리 오오오오오. 어르신도 고생하셨어요. 어르신도. 예.
여기 출연자들이 약간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체크님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후원해 주시는 것보다는 다시 청약을 보냈다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옥승장 씨랑 권현 씨가 회로에서 아주 잘 재밌게 촬영을 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저 잠깐만요. 예. 여기까지는 뭐 그냥 예. 제가 그냥 예. 묵고하고 간 걸로. 예,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예. 아니 근데 요리도 요리인데 보상병에 대해서 저희가 소상히 말씀드릴 수 있는 예,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방송에서 나오나요?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게 메인이에요. 그걸 치킨으로 이겨냅니다. 아, 그래요? 치킨으로 이겨냅니다. 아, 더 기대가 되네요. 예. 함께 하죠. 잠깐 좀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저도 그랬지만, 제작진에서 와가지고, 예, 여쭤봤어요. 어느 나라, 그러니까 이 제작, 이 기획 의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를 추천해주면 좋겠냐고 해서, 가고 싶은 나라, 저도 뭐, 이집트도 가고 싶고 다 가고 싶죠. 하지만 제가 잘 아는 나라를 좀 이제 추천을 해준 건데, 이제 다른 분들이 약간 좀 잘 가보고 싶은 나라를 좀 추천했던 거 약간 좀 그게 약간 좀 판단 미스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분이 가고 싶은 나라를 추천했을까요? 뭐 글쎄요. 아니 저는 일단은 인도네시아를 너무 좋아하고 자주 가기 때문에 좀 익숙하니까 그리고 이 당뇨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도네시아를 추천했던 거고 뭐 각자 뭐 다 이유들이 있겠죠. 저는 또 뭐 프랑스 하면 또 국적 닭이잖아요. 그걸 핑계 삼아서 제일 비싼 나라 갔습니다. 프랑스 이거 비싼 나라 갔어요. 우리, 우리 정재영 씨도 약간 프랑스에 간 거에 대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아, 저는 이렇게 긴 이유가 있을 줄 모르고 갔거든요. 그게 이유가 많았는데 저는 그냥 제가 와서 프랑스 가는 건 줄 알고 갔는데 예. 저 이분들 같이 하는지도 몰랐었어요. 아, 가서 하셨다니. 예. 아, 근데 아니 워낙 그 닭에 대한 또 프랑스 그 워낙 그 닭을 사랑하는 나라니까요. 자연스럽게 이제 저는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랑합니다. 미국을 다녀오신 때 우리 강하다 씨.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다민족 국가이자 굉장히 다양한 문화가 한 데에 어우러져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치킨이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치킨 종류뿐만이 아니라 뭐 소스라든지 굉장히 방식이라든지 다양한 걸 접해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 네, 저는 미국의 원유 셰프님과 함께 굉장히 진짜 럭셔리한 여행 다녀오셨네요. 예. 자 계속해서 우리 기자분들의 그 질문이 있으시면은 제가 받고 없으시면 제가 지금 계속해서 질문을 네, 저쪽에 가운데 계신 네, 기자님에게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사의 김영국 기자입니다. 셰프분들 중에 뭐 어떤 분이 대학교 출연자분들 중에 대학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이제 보면은 보도자료도 보면 뭐 한국이 치킨의 성지다, 뭐 치킨이 한국인의 소울푸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다른 이야기 들어봐도 뭐 치킨을 그러면 이제 프라이드킨 한식의 범주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아니 한식을 홍보할 때 김치 말고 뭔가 치킨을 밀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좀 요리사분들의 좀 전문적인 식견이나 혹은 출연자분들의 본인의 어떤 레시피나 막 평가에 대해서 듣고 싶고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만약에 뭐 한식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우리나라식 치킨과 해외에서 직접 맛보고 오신 각 요리들의 뭐 차이점 같은 게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다른 나라, 제가 먼저 얘기를 하자면, 네.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에, 거기서 정말 치킨을 너무 많이 먹거든요.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는 사실 종교 때문에 다른 식재료 같은 거를 이제 못 먹는 게 되게 많아요. 하지만 닭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제한을 받지 않아서,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당뇨가 상당히 많이 발달했거든요. 그런데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만 해도 당뇨류 같은 경우에 그 육즙이나 이런 거에 대한 신경보다는 좀 더 그냥 약간 그냥 닭을 다양한 조리법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스타일의 치킨 같은 이게 되게 육즙이 가득하면서 되게 크리스피한 약간 이런 치킨 같은 거는 좀 많이 못 본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뭐 잘 많이 몰라서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약간 좀 혹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익숙한 닭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치킨이라는 게 약간 뭐 저희만 좋아할 줄 알았지만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치킨이 실제로 인도네시아도 되게 많이
한국 치킨 가게들이 되게 잘 되고 있거든요. 그걸 제가 제 눈으로 확인을 하고 왔었고, 뭐 그런 것들이 약간 좀 아마 좀 차이점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 간다 오면서 느낀 점은 정말 우리나라 치킨 장난 아니잖아요. 이제 나올 거 다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별의별 치킨 다 나왔잖아요. 그동안. 네. 그런데 저희는 이 자카르타만 나가도 아직 나올 게 한참 남았구나. 아직까지 우리는 치킨의 100분의 1도 못 봤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치킨론들을 보시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형태의 치킨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는 치킨 쪽으로 약간 애송이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그렇군요. 네. 예. 우리 오세근 치프님도 예, 대답하나요? 애송이다. 아, 그거야.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음식이나 외국이나 조리법은 똑같아요. 근데 그 재료, 양념이 다를 뿐이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뭐 찐닭이라고 있잖아요. 간장에다 조린 거. 그렇죠? 프랑스 가면 와인에다 또 조린 닭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재료의 특성만 좀 다른 것 뿐이고 거의 만드는 방법은 비슷한 이유가 많습니다. 하나, 정말 맛은 다릅니다. 조리법인 같아도 맛은 다르다는 게 이게 정말 놀라운 닭 요리의 무한한 종류인 것 같아요. 신기하네요. 조리법인 같은데 맛이 난다. 예. 우리 오승강 셰프님도 대답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페루 갔을 때 이제 페루 음식 뭐지? 이제 치킨 요리 봤는데요.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중식하고 이제 멕시코 재료를 같이 섞인 거 같아요. 네. 이것도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얼마나 크게 해드릴 텐데. 예. 어려운 부분이 좀. 예. 예. 아니, 멕시코가 아, 네. 멕시코. 멕시코하고 중국 요리 같이 비슷한 퓨전 하고 재료도 엄청 좋아하니까 여기서 방법 다 이루는데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하고 한시로도 이제 우리는 고수, 파슬리 많은데 특이한 와카타 있어요. 와카타? 예, 와카타. 아, 좀 신기한 맛도 엄청 많이 나고요. 음식보다 이제 컬처가 제일 중요해요. 왜 이제 중식하고 왜 퓨전 쪽 많이 있으니까 해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양하게 잘 즐기고 왔습니다. 근데 진짜로 제가 표현력이 이렇게 나쁘다라고 생각한 게 거기서 이제 향신료 네. 허브 종류를 하나 먹었는데 아마존을 느끼고 왔습니다. 네. 알고 보니까 아마존이 시작하는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나오는 향신료? 네네. 아마존 풀맛이 나더라고요. 아마존 풀맛. 가보지도 않았는데 느껴지더라고요. 아마존 풀맛. 국물 나요? 아마존이라는 말 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아마존 맛인가? 존맛이라고 네. 그냥 네. 얘기한 것 같아요. 네, 존맛. 아이고. 예. 우리 강한나 씨도 예. 저희 이복팀 같은 경우요. 예. 제가 요리 전문가가 아니라서 원희 셰프님이 자리에 계셨으면 더 잘 설명해 주셨겠지만 사실 미국이 그 프라이드 네. 치킨의 어떻게 보면 본고장이잖아요. 전 그곳에 가서 과연 한국에서 먹던 그 프라이드 치킨이랑 맛이 비슷할까 이랬는데 역시 집마다 다르고. 근데 또 갔을 때 정말 한국의 그 프라이드 치킨이랑 맛이 정말 비슷한 곳에서 먹어보기도 했어요. 근데 확실히 우리가 익숙한 걸 먹어서 또 좋은 것도 있지만 기왕 제가 미국에 가서 가장 좋았던 점은 와 이게 정말 또 다양한 소스, 처음 먹어보는 소스랑 곁들이면 치킨 맛이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전 미국에서 좀 경험을 하면서 아 이번에 이 치킨로드를 통해서 한 번도 아직 그 한국에서 한국 치킨에 익숙한 분들이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소스를 개발해서 좀 보여드리면 좋겠다. 저희가 먹어본 것 중에 좋았던 거 네, 그렇게 해서 잘 다녀왔습니다. 예. 아, 다행입니다. 예. 이상한 건 아닌데 다 드시는 건데 전 뉴올리언스에서 악어고기를 네, 먹어봤어요. 아, 네. 치킨도 찍다가 악어고기를 예. 맛이 어떻던가요?
악어. 악어를 무슨 맛이라 표현해야 되지? 가방 맛이요? 이게 사실 굉장히 원래 치킨이랑 식감이 비슷하다고 해서 네, 좀 접해본 게 있어요. 거기서 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근데 굉장히 낯선 맛이었어요. 이게 악어가 사는 곳이 그래서 그런지 네, 굉장히 낯선 맛이었다. 그건 방송을 통해서 저의 맛 표현이 좀 더 상세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팀 중에서 혹시 그 각 나라로 가셨을 때 특이한 걸 먹어본 경험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그 네. 한국은 사실 예. 예. 치킨 같은 거 먹을 때 머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그래서 이 저희는 그 인도네시아를 갔는데 모든 당류리에 머리가 다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치킨을 잘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머리를 뜯어 먹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아 이분은 그 머리통이 입 안으로 들어가면 부리만 나와요. 그 안에 눈알도 있고 벼슬도 있고 혀도 있고 그런데 야 그 정말 저는 정형외과 의사신 줄 알았어요. 네. 그 정도로 머리가 하나 들어가면 부리만 나오는.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집이 이제 그 북에서 내려온 집안이다 보니까 북한은 또 이제 머리를 같이 또 세상 같이 오르거든요. 어렸을 때는 머리를 좀 뜯는 것이 낯선 풍경은 아니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뭐 사실은 머리가 되게 맛있어요. 실제로 예, 실제로 맛있고 되게 고소하고 우리가 그냥 뭐 생선 머리 먹듯이 예, 멸치 머리 먹잖아요. 예, 그런 느낌으로 그냥 먹었는데 저는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평소에도 자주 드시는군요, 닭머리를. 예, 명절 때마다 닭머리.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저희도 머리를 먹긴 먹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는 이제 요리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재료가 다른, 닭이 아닌 다른 재료의 머리를 먹었습니다. 자세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꾸이! 꾸이라는. 그렇죠. 아까 영상에서 봤습니다. 예. 기니피그. 근데 예. 너무 공부가 하고 싶었나 봐요 우리 막내가 예. 그래서 그러니까 기니피그 머리를 뜯더라고요 결국 그것도 작가님 시켰어요 무슨 소리세요 시켰어요 귀가 맛있다고 하니까 아, 예. 직접 뜯으셨다고 머리는 진짜 맛있어요 맛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프랑스 팀도 예, 좀, 뭐, 좀 특이한 거를 좀 먹은 기억이 있다면 저희는 뭐 특이한 건 안 먹었고요 뭐 예. 방송 취재 맞게 밥 먹고 네. 기차 탔는데 예. 그 출출하시다고 샌드위치 주는데 그 치킨 샌드위치더라고요 닭만 둘짝 먹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특이한 부위는 별로 없었고요 사실 뭐 닭 있는 뭐 벼슬 아까 영상에 나왔던 벼슬 뭐 간이라는 시원하게 먹는 날개 공이 특이한 건가봐요. 닭봉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요리를 훌륭하게 만들어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닭간하면 사실 잘 안 먹잖아요. 네. 그래서 뭐 구이집에서 뭐 그런 데 파는 데도 있고 닭벼슬만 또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닭벼슬이 일반 닭벼슬이 아니라 좀 비싼 네, 닭의 벼슬이었어요. 그런 걸 이제 요리를 해서 보면서 저는 요리사로서 야 이거 다 정말 귀한 부위고 다 먹을 수 있게 요리하는 것 자체가 정말 이 프로그램에서 배워야 될 게 아닌가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예. 쿠키뉴스 인디언인데요.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음식도 드시고 다양한 뭐 경험을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이 프로그램의 취지가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팀별로 이제 그런 새로운 레시피 개발을 어느 정도 이제 완성되셨는지 완성되셨다면 좀 이제 그 메뉴의 레시피에 대한 이제 자랑을 살짝 해주실 수 있다면 네, 부탁드립니다. 레시피 개발이 완성이 됐는지 인도네시아 하고 얘기해도 될까요? 저희는 이제 인도네시아 팀이고요. 예. 저는 그냥 같이 여행을 출발할 때 저한테 풍요형은 그냥 아저씨였어요. 네, 엉덩이 큰 아저씨였는데 네. 정말 저는 여행을 일주일 붙어 있으면서 이 사람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어머나. 왜, 그리고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 웹툰 작가 출신인데도 그 셰프님들이 이기잖아요. 요리로. 그렇죠.
이분은 정말 그 음식에 약간 임기응변을 하는데 약간 천재인 사람이에요. 오. 저는 그 전에 이 사람이 너무 좀 그래 별로였어요. 왜냐면 계속 같이 다니면서 예능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안 나와. 야 그러면 안 살아. 그래갖고 아 너무 아 예능 공부를 시킨다. 김구라 선배도 안 이러는데. 그래갖고 아 너무 좀 그런 거예요. 근데 같이 붙어서 요리를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약간 텐션이 저세상 텐션이에요. 모든 이거를 치킨에 갖다 붙인다고? 어떤 음식 정말 돌멩이도 맛을 볼 사람이. 그래서 그 맛을 확인하고 치킨에다가 콜라보를 시키는데 아 이 사람 정말 미쳤구나 음식적으로. 예. 그래서 저희는 뭐 뭐든 다 준비를 한번 해보세요. 네. 자신 있다. 제가 볼 때는 김풍 셰프 이기기는 힘듭니다 이번에. 어떤 레시피인지 대충 뭐 공개 가능한. 비밀이다 이 녀석. 비밀로 해도 될까요 형님? 술 안 먹었지? 그래. 네, 죄송합니다. 제가 살짝 다른 데도 준비 많이 했더라고. 아무튼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사실 정말 향신료도 향신료지만 매운 요리를 먹는 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사실 삼반이라는 소스가 있거든요. 약간 우리나라 고추장하고는 좀 비슷하지만 그거보다 좀 더 감칠맛이 나는 약간 좀 그런 되게 매운 소스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먹었는데 다음날 화장실이나 이런 데가 불편하지 않는 희한한 그런 매운 되게 입에서만 되게 매운 그런 고추장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많이 응용을 했고요. 또 그리고 요즘에 흑담이라고 해서 요즘 이제 한참 유행하잖아요. 얘기도 돼요? 아 그럴까요? 괜찮을까요? 아, 네 괜찮아요. 아무튼 뭐 이제 거기가 또 사탕수수나 이제 코코넛 팜 슈가가 되게 이제 원산지다 보니까 그걸 좀 많이 이용을 한 그런 치킨 요리 같은 게 좀 개발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흑당과 그 인도네시아의 고추, 예, 산발, 예, 그걸로 예 여기까지만 말씀해도 뭐 야 기대가 되네요. 예, 김재우 씨의 과한 액션, 예, 약간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예. 자제 부탁드리겠고. 자, 그리고 이어서 프랑스 팀도, 예, 어느 정도 레시피가 완성이 되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다 아마 비슷할 텐데요. 네. 저희 그 각자 나라를 여행하면서 또 그곳의 향신료나 그곳의 특산물들, 또 아까 뭐 잠깐 얘기 나왔듯이 문화적인 네. 것들을 다 각 나라별, 그 나라마다 그런 레시피들을 개발했고요. 저희 또 그렇게 어울리게 프랑스에서 가장 뭐, 아시다시피 와인과 치즈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가장 극대화한 치킨 레시피를 마련했고요. 아마 그 방송 프로그램을 보시면 이 각 나라별로 그런 문화와 그 문화에 얽힌 요리 얘기들, 그 요리 얘기를 통해서 발전시킨 레시피들을 아마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인도네시아 팀에서 굉장한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저희가 1등이다 막 그랬는데 프랑스 팀이 개발한 레시피는 뭐 여기서 뭐 등수는 상관없습니다만 그래도 매겨보자면 몇 등 정도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뭐 다른 팀이 뭐라고 했었죠? 예. 그리고 일단 프랑스는 요리의 현재까지는 최강국이고요. 네. 모든 세계 모든 요리를 다 흡수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희 내내 여행 다니면서 김풍 씨가 오세숙 셰프 프랑스 셰프인데 프랑스 말 하나도 못한다고. 네. 왜 몸이 부러워? 몸이 부러워. 이쪽은 부러울 줄 아시는데 이쪽은 몸만 부러운다고. 예, 아. 디스하시던데. 공통점이 있어요. 네. 김재우 씨 마이크 좀 자세히 좀 해주시면. 미국 팀은 어떤 레시피가 어떻게 개발이 됐는지 궁금하네요. 저희는 그 이원희 셰프님이 정말 전 대단하시다고 느낀 게 어느 집에 가서 뭘 먹거나 시판되는 무슨 소스를 드셔보시면 그냥 한번 먹고 그 맛을 똑같이 만들거나 아니면 처음 만들어보셔도 그 이상의 맛을 구현을 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요리 천재가 아니신가. 아니요, 근데 처음 만들어본, 뭐 처음 먹어본 음식도 딱 그 숙소에 돌아와서 저희끼리 막 레시피 연구를 할 때 그대로 만드시거나 더 맛있게 만들어내시는 걸 보면서 너무 저도 믿고 같이 따라갔고 또 저는 사실 이번 저희가 그 만들어낸 레시피가 시판이 됐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왜냐면 다 이걸 드셔보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맛있는 거를
이 맛있는 거 제발 사람들이 먹어봤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저 너무 신나게 이번에 참여를 했었어가지고 네, 저희는 조금 그런 면에서 자신이 있습니다. 굉장히 네, 맛있는 맛. 그게 고기 이제 고기 그 맛있는 치킨이 그 네. 레시피의 주재료가 뭔지는 저희가 처음 먹어보는 맛이래잖아요. 네. 네, 그거는 네, 비밀로 하겠습니다. 아직 아, 네, 한국 치킨이 안 나온. 마케팅이잖아요. 네. 어, 너무 궁금하네요. 예. 네. 자, 우리 페르티 우리 권영수 씨. 네. 일단은 저희는 시원하게 한번 공개해주세요. 네. 네. 레시피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마존 마트 그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풀을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더라고요. 없죠. 풀을 못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근데 우스강 셰프, 팀강 셰프가 예. 사랑으로 예. 아마존 마트를 예. 구현해냅니다. 가장 아마 이색적인 이색적인 그런 치킨이 탄생하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이제 아까 팀강 셰프가 얘기했던 질시한 육질이 살아있는 예. 느낌의 어떤 치킨 탄생하지 않을까요? 예. 진짜 재밌는 얘기했네요.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마이크 좀 들어주세요. 엄청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도 이제 메뉴 개발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한국 사람들 입맛 맞추게 위해서 만들고 근데 이제 페루도 어떻게 이 컬처 이 레시피 이 재료도 어떻게 살리고 점심 반복했는데 진짜 새벽까지 그냥 계속 메뉴 개발하고 있었고 그래도 이제 어떤 방법 찾으세요. 그래서 기대하세요. 그 주 재료가 뭡니까? 치킨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이제 아히 소스 있어요. 치킨 소스 있어요. 아히 소스. 아히 소스요? 네, 그러면 이렇게 에올리 같이 생각해도 되는데요. 좀 매운 에올리. 마늘 소스. 마늘 소스. 에올리 소스인데 이제 후추 재료들 엄청. 왜 저분은 마이크 내려놓는 얘기 안 하세요? 아히 소스가 에그 소스가 아니고요. 예, 네. 아히 소스가 아히 소스입니다. 아히 소스. 약간 마늘 소스 비슷한 거 네, 그런 느낌이고요. 예, 마늘 치킨 약간 이런 느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아마존이 있습니다. 뭔만 기억하셨나요? 셰프님들 제외한 네 분 출연자분들 구성이 되게 다양한데 연예계 미식가라고 소개해 주시긴 했지만 좀 어떻게 이렇게 구성이 된 건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팀원들은 서로 좀 얼만큼 만족을 하시는지도 네, 궁금합니다. 그리고 셰프님들은 각 나라에서 그 촬영하면서 좀 독특했거나 뺏어오고 싶었던 레시피 혹시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자, 먼저 이 출연자는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좀 우리 오정 PD님께서 좀. 네, 일단은 저희 셰프님들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 저희 이제 연예인 출연진들을 구상을 해봤는데 지금 재영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희가 제 1순위로 지금 생각을 했던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요리에 대한 지식과 기본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좀 흔치 않다고 생각을 했고 일단 프랑스에 너무 적합한 출연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섭외를 하게 됐고요. 근데 비행기에서 기획을 보고 싶은데요? 정재영 씨 지금 본인 얘기하고 있는데 듣고 계신 것 같아요? 네. 1순위였어요. 1순위. 한나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 작가님들이 이제 강력 추천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탑 예능 같은 경우에서 너무 발랄하고 활발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저희 프로그램에 녹아들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섭외를 했는데 일단 같이 이제 촬영을 해보니 한나 씨가 이제 좀 뭐 음식에 대한 호기심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셰프님과 좀 같이 재미있게 촬영을 했었고 그 다음에 혁수 씨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먹방 이렇게 하는 예능이나 아니면은 음식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제일 첫 줄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음식을 너무 막 잘 먹기도 하는데 맛 표현도 잘 해주시고 음식에 대한 이렇게 표현 같은 거나 좀 뭐 레시피 개발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잘 녹일 수 있기 때문에 섭외를 했었고 재우 씨 같은 경우는 좀 유니크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는요. 예. 왜냐하면 SNS에도 되게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해주시고 이런 분이 만약에 저희 프로그램을 같이 하게 된다 그러면은 좀 잘 그런 유니크함이 녹아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인도네시아 팀을 같이 가니까 너무 죽이 잘 맞더라고요. 아, 이게 티격태격 이렇게 하는 케미가 좀 재밌어서
그런 게 각 나라마다의 케미를 좀 봐주시면은 더 보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김재훈 씨 섭외한 걸 약간 후회하시거나 그런 건 없으십니까? 마음의 소리로는. 예. 행사 안 가긴 너무 끝나고 행사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가. 자, 아, 다음 질문. 자, 우리 두 분 이렇게 커플 간에 케미는 어떻게 잘 맞는지 이것도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예. 뭐 인도네시아 팀은 너무나도 잘 맞아 보이시는 것 같고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프랑스 팀인 것 같은데, 예, 우리 오세근 셰프님하고 우리 정재영 씨는 어떻게 지금 케미가 어떻게 발전이 되어가고 있는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 만나서 좀 낯도 가리고 좀 그랬었는데, 뭐 요리 만들 때 그다음에 뭐 방송하면서 제가 많이 오세근 셰프가 굉장히 힘이 됐고요. 네. 네. 즐겁게 촬영, 좀 힘든 여정이었거든요. 네네. 아주 즐겁게 찍어왔습니다. 다음 해에 또 촬영을 가게 되면 더 원활하게 찍을 수가 있겠네요. 아, 또 간대요? 왜요? 저는, 예. 네, 저는, 세상에 누나도 츤데레가 있구나. 라고 예. 느꼈습니다. 형님의 누나가 되셨어요. 아, 누님 같은 분. 굉장히 섬세하시고. 예. 그지 같은 건데 아니에요. 굉장히 그 섬세함이 예. 굉장히 요리할 때도 보니까 좀 이게 요리사가 아니잖아요. 근데도 되게 그거에 대한 그 남의 영역에 저 어차피 요리 제 영역이잖아요. 그 영역에 혹시라도 좀 누가 될까봐 배려해 주신 거 이런 거가 너무나도 저는 고맙고 너무 요리사로서도 남의 요리를 잘못하면 제가 장난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이 존중해 주시고 이런 데서 너무 저는 감동을 받고 존중함을 이렇게 그런 케미가 잘 맞는 거죠. 예. 우리 유원유 셰프는 어떻든가요? 우리 강한나 씨랑 어떻게 잘 맞든가요? 일단 원유 셰프님이 진짜 요리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으셔서 네. 저도 사실 먹는 거 관심은 많았는데 이렇게 많은 정보를 8일 동안 많이 듣게 될 줄 몰랐어요. 정말 많이 공부하게 됐고 또 사실 제가 먹기만 했지 먹으러만 다녔지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건 처음이었는데 너무 많이 진짜 제 얘기 많이 들어주시면서 같이 레시피 개발할 때 너무 많이 그 얘기를 들어서 반영을 해주셨고 그래서 정말 같이 뭔가 하나를 진짜 치킨 요리를 만드는 거에 대한 저도 되게 기쁨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에 또 많이 드시고 잘 드시고 하는 게 저랑 굉장히 그게 잘 맞았던 것 같은 게 저희가 막 하루에 막 13마리 먹고 그러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저도 좀 생각보다 잘 먹는데 원유 셰프님도 잘 드셔서 이게 또 치킨 먹다가 중간에 뭐 또 딴 거 먹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그런 것도 잘 맞지 않았나 그래서 좀 의외의 꿀케미가 좀 나왔다 생각합니다. 이야 그렇게 많이 드시는데 또 이렇게 관리를 잘하시고 부럽습니다. 예. 권영수 씨는 어떻게 오생강과의 케미가 어떻게 잘 맞았는지 아니면 좀 답답했는지. 왜 답답이 왜 나왔죠? 예. 씨가 답답한 것 같아서. 아니 저는 일단 가면서 비행 시간 30시간이 넘어가지고 네. 가면서 저는 이제 넷플릭스에 좀 기대서 갔는데 네. 옆에서 계속 공부를 하더라고요. 무슨 공부를 했냐 했더니 치킨이 러브 뭐 필 페이션스 뭐 이러면서 이상한 소리 나더라고요. 뭐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거기까지 그때까지 몰랐죠. 예. 근데 같이 레시피를 개발할 때 느껴집니다. 뭐가? 이 치킨에 대한 사랑과 인내, 이 느낌 이런 게 담겨 있더라고요 이 안에. 그 열정을 느꼈어요. 그냥 그래서 많이 배웠습니다. 진짜 많이 배웠어요. 이 열정을. 처음부터 두 분의 그 의사소통은 잘 안 됐던 것 같긴 한데 지금은 뭐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그렇습니까? 수월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예. 오승강 씨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느끼는지 두 분의 케미 권영수 씨에 대해서 원래 형은 알 거야. 근데 우리보다 우리 아니 뭐 엄마 아빠가 친해져. 네. 그래서 우리 같이 예능 이제 나오니까 이제 먼저 어머님과 혁수 형 같이 통화하고 어떻게 이제 형 같이 예능하니까 좀 솔직히 좀 긴장되는 것도 있고요 어떻게 같이 눈치 보고 같이 행동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프로그램 하면서
부모님, 저희 아버지하고 우팀 팀감 어머님하고 이렇게 친분이 좀 있으세요. 어. 예. 네. 예. 그, 여행도 다니시고. 어, 두 분이서. 네. 아니 두 분은 아니고 또 다른. 아, 예, 그렇죠. 예. 근데 그래서 너무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너무 가까운 사이 같아서 예. 잘해야겠다 이런 부담감이 있었던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아는 사이니까 네네. 더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 그리고 팀장이가 좀 동생이긴 한데 많이 혼났어요. 진짜 칼을 딱 드니까 예. 달라지더라고요. 아, 형수님은 혼내시던가요? 많이 혼났어요. 혼났으니까 왜 이렇게 혼내야 되지? 예. 주방 있을 때 엄청 울렸는데. 네. 두 분 되게 다정하시네요. 그러네요. 예, 두 분 케미가 예, 이만큼 좋다는 거를 예, 증명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각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뭐 그 나라의 그 레시피를 뺏고 싶은 그 독특한 레시피 같은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예,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나라의 독특한 그 치킨 레시피.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네. 뭐 일단은 사실 그 우리나라 사람들 뭐 베트남 요리나 이런 것들은 좀 익숙해졌잖아요. 그렇죠. 뭐 사실 뭐 태국 요리라든가. 사실 인도네시아 요리야말로 아직 좀 불모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뭐 이제 인구수도 인구수지만 그 정말 요리의 다양성이 대단한 나라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갔었을 때 우리의 입맛에 맞는 것도 너무너무 많고 뭐 요번에 뭐 이제 저희 인도네시아 치킨에서도 하겠지만 끄르무산이라는 이제 뭐 이제 그런 약간 튀김류 같은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치킨에다 같이 이제 그거를 얹어가지고 할 건데 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상 너무 길거리 음식이든 아니면 뭐 고급스러운 음식이든 간에 모든 게 다 재밌고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일단 산발 같은 경우만 해도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산발 종류만 해도 뭐 수백 수천 가지가 넘을 정도로 정말 매운맛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다양한 매운맛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같은 경우도 정말 치킨에 접목시키면 되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좀 많이,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서 좀, 훔쳐오기도 하고, 훔치지 않죠. 오방? 빠나온다고. 우라카이? 예, 아무튼. 뭐 해갖고 오기도 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뭐, 그렇죠. 예, 따라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형, 그런 방법 전혀 안 나와요.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뭐, 독특한 또 레시피가 있었다라면 또, 예, 대답을 해주시고, 없었으면은, 예,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자분들, 네, 질문 있으시면 또 주십시오. 네, 동아학원 정혜연 기자입니다. 호스팅 감시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아까 고산병으로 입원도 하시고 되게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말씀을 다 못 하신 것 같아서, 그걸 관련해서 말씀, 허심탄회하게 부탁드릴게요. 호심탄회하게 부탁. 그래서 서울은 이제 고도가 300? 여기 우리 처음 날은 쿠스코 갔어요. 쿠스코는 3000. 우리 비행기 3000m 이상에 있는 도시네. 네. 와. 3500m쯤. 그지요. 도시. 증상이 어떻게 고산병? 예. 어떤 증상이 어떤? 고산병이 일단 잘 못 걷겠더라고요. 아, 수건이 아프고. 우리도 쉬을 때 5분 동안 쉬었는데. 뭔가 숨도 못 쉬고. 숨도 잘 못 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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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숨도 잘 못 쉬고 걷지를 못한다. 네. 그러니까 잠도 잘 못 잤고요. 그럼 정신은 멀쩡하고 하셨습니까?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그게 원래 고산병의 증상인가봐요. 네, 그렇다고. 제가 알기로는 그 임기 응변으로 그 고산병에 걸렸을 때 그 비아그라를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들은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원래 비아그라 학생형과 비아그라 챙기는데요. 아, 챙기셨어요? 네. 먹어야지 챙겨 갖고 왔어. 예. 근데 예, 근데 형은 먹었어요. 챙겨 갖고 왔지. 안 들더라고요. 예. 아, 비아그라를 고산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먹었는데 예, 예. 아, 들진 않았다. 예. 그렇게 이제 사람 하나 다룰 수 있으니까. 예. 예. 우리도 우리 둘이 입원하고 감독님들도 입원했어요. 와, 예, 이렇게 심했어요. 저희가 지형에 대한 이해가 좀 낮았던 것 같습니다. 차차 올라가야 되는데 예. 한 번 그냥 바로 내리자마자 3,500m에서 내리니까 머리가 피곤하더라고요. 아, 바로 거기서 내리니까. 예. 예. 이날도 우리 원래 마추피추라 했어요. 예. 근데 딱 입원했으니까 못 받고 너무 아쉬워. 바로 입원을 해서 치료는 잘 받고 다시 촬영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 그러면 됐죠. 예. 건강해서 다행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기자분들의 예. 예, 우리 호스팅 강 씨의 건강에는 지금 문제가 없으니까 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예, 계속해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예, 우리 기자분들 없으시면은 제가 마지막 질문,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오늘 20일이죠. 네, 저녁 8시 50분에 방송되는 치킨로드, 2편. 회의하고 시청을, 회의 시청 포인트를, 예, 한 분씩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회는 어떤 포인트를, 예, 제대로 짚고 보면은 더 재밌을지, 예, 좀 이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 프로그램 기획 의도에 맞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기획 때는 나라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하고 좀 했는데 2회 때부터는 저희 셰프님들이랑 저희 출연자, 연예인 출연자분들이 같이 팀을 이뤄서 각 나라에서 먹을 수 있는 그리고 구할 수 있는 것들의 식재료 같은 거를 직접 맛보고 그러니까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프로그램에 많이 녹여들어갔거든요. 그런 포인트를 나라마다 좀 비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같이 비교해 가면서 보면은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2회 때의 우리 치킨워드를 볼 때는 예, 아무래도 이제 치킨을 한 마리 시켜놓고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공동 인터뷰 시간. 추가로, 네.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사실 이제 지금 3회까지는 현지에서 이제 레시피를 만들어 보시는 거가 나오고 4회 때는 이제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아예 그냥 한국 스튜디오를 빌려서 거기서 레시피를 만들어 보는 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더 관심 있게 보시면 그냥 기존의 치킨 맛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와서 치킨을 먹는 거여서 그 부분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뭐 약간 좀 농담식으로 많이 뭐 막 좀 그런 음식들에 대해서 다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뭐 많이 나오는 거는 아니고 그냥 재미 삼아서 이제 에피소드를 말씀하시니까 얘기를 네. 해주신 것 같고 네, 그런 부분보다는 뭔가 그 나라에서 문화에서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음식 문화를 가지고 저희가 치킨에 접목시킨 거니까 그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출연자분들과 우리 대학분들 네, 홍동기 대표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다 되었고요. 끝으로 각자 마지막 인사 말씀과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당부 말씀 예, 한 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는 1회를 저도 이제 본방 사수를 했는데 보다가 치킨을 시켜 먹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약간 좀 그런 부분을 같이 또 뜯으면서 보니까 약간 좀 재미가 두 배. 예. 여러분들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정말 정말 다양한 치킨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까지도 더 발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김재욱 씨. 27일날 통영 결혼합니다. 네. 결혼 발표를 했는데 김풍이 태풍한 때 밀려와서 실시간. 네. 많이들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들 축하해 주시고 기자님들 많이들 기사들 많이 써주시죠. 그렇습니다. 아 진짜로 하지 말고 아직 왜냐면은 정말 비공개 결혼식이고요. 아, 죄송합니다. 친척들만 오고 아 뭐 연예인들 안 오니까요. 왜 그런가 진짜. 엄마들하고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요. 몰라. 예 그러니까 전 조용히 그냥 정말 친척들만 오고요. 네. 비공개 그냥 약간 좀 스몰 웨딩이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도 축하드립니다. 방정이네요. 예 아이고 그래도 오셔봤자 아무 소용 없으니까. 네. 찍을 게 없어요. 알겠습니다. 아, 예 그래도 결혼한다는 사실 예, 축하드립니다. 치킨로드. 네. 나 닭 좀 먹었다 하신 분은 이 방송 놓치시면 크게 후회하십니다. 오. 거기까지. 아, 좋습니다. 짧고 간략하게 아주 좋습니다. 닭, 나라에서 많은 그 셋들과 다 아주 고생하면서 만들었고요.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담길 겁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신 기자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오늘 치킨로드 2회 미국 편에서는 치킨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럴 예정인데, 네, 본방사수 부탁드리고요.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자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치킨의 미래요. 궁금하네요. 예. 네, 저희는 3,500m의 공기를 그대로 전달해드리고 고산병을 치킨을 이겨냈습니다. 오. 결국은 치킨이구나를 알 수 있는 예. 그런 방송입니다. 만병통치약이다. 만병통치약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호스팅 하시 네, 오늘 8시 50분 치킨로드 올리브 TV. 나레이션이야. 꼭 봐주세요. 오늘
우리 팀 페루 팀 분량 엄청 많이 나옵니다. 분량까지 체크하셨어요? 너무 분량적. 네, 불량스럽다는 말씀 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밤이죠. 예, 22일 저녁 8시 50분에 방송되는 치킨워드 2회에도 우리 기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